팬클럽 이름도 뉴스타라고 하죠. 별 하나가 가슴에 들어왔다. 그럼요. 게임 끝난 겁니다. 그 자리를 대신할 목소리, 대체할 가수가 없는 거죠. 촉촉한 목소리로 팬들 가슴에 별을 심어주는 남주야. 가수 신성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전태만상 라디오 세상. 아이고. 사연도 가지가지 가지가지 뉴스타 신성이 나왔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카메라 보시면서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계신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스타 신성이 윤수연의 천태만상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박수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얘기를 듣기로니 네. 듣고 보니까 어저께 생일이셨다고요? 네. 진짜? 어제 38번째 돌잔치를 맞이했죠. 아이고, 나이까지. 근데 진짜 동안이시네. 아 진짜요? 네. 아, 수현 씨도 동안인데요. 아유 생일 축하 어떻게 많이 받으셨어요? 아 사실 어제 저희가 길게 녹화를 하는 바람에 녹화하셨구나. 12시 넘게까지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네. 그 전날 축하를 받았어야 됐네. 뭐 계속해서 좀 프로그램 할 때마다 제작진분들이 막 케이크도 이렇게 챙겨주시고 또 파티도 조촐하게 해주셔가지고 한 3일 정도는 계속 생일 파티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어제니까 이제 오늘은 어제로 끝내고 그렇죠. 네, 사실 좀 늦으신 분들도 오늘까지 이렇게 축하해 주신 분들도 있었고 그래요. 또 팬분들이 또 전광판 또 이벤트도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죠. 네. 아니, 안 그래도 이영숙님께서 고3 딸이 신성 씨 팬인데 오늘 방학해서요. 집에 일주와 삼케 듣고 있는데 신성 씨 생일이라고 하네요. 아이고야.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딸과 함께 잘 들을게요. 늘 응원합니다. 네. 우리 이영숙님 고맙습니다. 김정환님 소개해주세요. 네. 엄마한테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신성님이 천태만상에 출연했다고 전화드렸습니다. 엄마가 보라로 라이브를 꼭 들어야 한다면서 시장 가다 말고 집으로 돌아오셨다네요. 가던 이렇게. 시장도 돌아오게 그렇죠. 만든 신성 씨입니다. 그리고 2686님은요. 실제로 이 신성 씨를 보신 것 같아요. 응? 실물 미남 오. 인정합니다. 인성도 최고 응원이 아깝지 않은 우리 신성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5048님 소개해주세요. 네 신성씨 저희 엄마가 완전 팬이셔요. 엄마의 첫 콘서트가 신성님 콘서트였어요. 어머나 덕분에 효도 살짝 했습니다. 어머나 이런 것도 아니 그럼 내일 또 콘서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내일은 저희가 이제 불타는 장미단 녹화 날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 사실 여기 오기 전에도 연습을 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불타는 장미단 녹화 끝나고 그 다음 날에는 저희가 또 이제 그 창원 콘서트 때문에 콘서트 맞죠? 예 전날 그러니까요. 또 내려가서 네. 뭐 내일이냐 모레냐 차인데 모레 있었군요. 아 이제 2시 4시 이때도 사실 뭐 녹화하고 이러면서 좀 바쁘긴 한데 이때 주로 뭐예요? 2시에서 4시. 4시요? 네. 저는 사실 좀 스케줄이 있을 때는 저희는 항상 연습을 하고요. 없을 때는 한 지인분들 만나가지고 혹은 뭐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좀 뭐 밥도 먹고. 아 진짜요? 예, 뭐 못다한 얘기를 하면서 좀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죠. 약간 외향형이신가 봐요? 전 집에 잘 못 있어요. 아 진짜? 네, 좀 막 돌아다닙니다. 아, 성격 유형 검사 그러니까 MBTI라고 하죠. 네. 이거 그럼 E시겠네요. 맞아요. 어떻게 되세요? ENFJ. ENFJ. 계획적이면서도 활발적인. 그렇군요. ENFJ 활발하시구나. 네. 네. 지금 또 불타는 장미단에서 매니저님과의 그 무대를 봤어요. 어제 방송이었죠? 네네. 매니저는 매니저는 맞는데 저희 소속사 대표님이세요. 아 대표님이시자 네네네네. 이제 또 이렇게 겸손하게 매니저님이라고. 네. 아니 그분도 외향형이신 것 같아요. 똑같아요. 장난 아니시던데요. 성격이 더 비슷해가지고 네. 케미도 정말 잘 맞으시고 또 과거에 또 백업 댄서 출신이셔가지고 네 그래서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뮤직비디오에는 한 2초 정도밖에 출연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무대에 이렇게 나오시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끝이 나다 보니까 사실 그 우리 대표님도 좀 뭔가 이쪽에 좀 생각이 있으셨는데 끌어오르는 그 끼가 그렇죠. 타고 있군요. 네, 그걸 이제 매니저로 활동하시다 지금 소속사 대표님 되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제 그 꿈을 좀 이뤄드렸죠. 아니 장난하시더라. 팔 이 안무가 쫙 쫙, 그렇죠. 쫙 하면서 웨이브도 쫙 네.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아니, 사이는 좋으시겠어요. 너무 잘 맞아요. 네. 아, 같이 뭐 행사하셔도 될 것 같은데. 같이 다니잖아요. 뭐 행사 갈 때 운전해 주시고 막 그러시니까. 또 무대에 네. 같이. 저희 콘서트 할 때 잠깐 그 이벤트 할 때 올라오셔서 또 거기서 또 춤을 추셨거든요. 야, 인기가 대단하셨습니다. 또 꿈을 이루셨네. 대표님의 그렇습니다. 꿈. 네. 또 이 가수의 꿈. 그러니까 안무의 꿈도 이거. 다 이루시고 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요. 또 대표님은 또 아주 귀 기울여 듣고 계실 겁니다. 이 신성 씨의 네. 신곡이죠.
못 먹어도 고. 불타는 트롯맨 경연 때 불렸던 곡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이 노래가 정말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시도를 해보지 않았던 장르 바로 댄스 트롯이거든요. 댄스 잘하실 것 같은데 왜. 그때는 항상 제가 스탠드 가수였다가 요번에 한번 진짜 요번에 그러니까 결승전 때였죠. 제대로 한번 불사질 넣었죠. 무대에서. 그러셨구나. 근데 이게 노래가 사실 숨 쉬는 구간이 적습니다. 보통 이거를 뭐 도둑숨 마셔야 되는구나. 그것도 힘들어요. 이것도 춤까지 힘들어. 춰야 되니까. 이거 어떡하지. 네, 그래서 이 노래 끝나고 나서 정말 제가 그 무대에서 정말 쓰러졌거든요. 근데 그 모습 보고 사람들이 너무 진짜 퍼포먼스냐? 퍼포먼스가 아니라 너무 안쓰럽다. 안쓰러워요. 그렇군요.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네, 진짜 그랬어요. 제가 끝나고 나서. 그거는 이제 진실로. 네. 그러니까 또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노래. 네. 자, 못 먹어도 고 신성 씨의 노래 듣고 초대석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네, 갑니다. 못 먹어도 고. 아싸라게 듣고 왔습니다. 못 먹어 조금이라도 네. 먹겠지. 그렇죠. 도박도 뭐 주식도 못 먹어도 고로 달리는 분들 많이 계신데. 네. 자, 가수 신성 씨. 지금요 김희숙님께서 못 먹어도 고 아이돌 세 분이서 불러야 되는 격한 댄스곡이에요. 사실 진짜 이거는 그룹으로 좀 불러야 되는 노래이기도 한데. 노래 만들었을 때는 여러 그룹이 함께 부를 듯한 노래인데. 그렇죠. 혼자 이게 대단한데요. 근데 사실 지금 이 노래를 제가 우리 불타는 트롯맨 콘서트에서 부르고 있거든요. 네.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신나고 네. 요즘 또 여름에 활기차게 받아보면서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드라이브 할 때 사실 제 노래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래. 제 노래인데 좀 자주 들어요. 드라이브 하면서. 그런 노래가 네. 있어요. 그리고 제 노래면 좀 질릴 법도 하잖아요. 한데 안 질려요. 천태만상 너무 노래. 좋아요. 남자들은 날가만 안 나고. 그 노래 제가 들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그래요? 노래들이 딱 꽂히는 게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못 먹어도 고신 거잖아요. 저는 천태만상 네. 노래 너무 좋아서 그 중간에 르르히 아자짜짜짜 이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저는 그거보다도 냄새들은 내기만 했네요. 이게 참 드라이브 할 때 듣기 좋거든요. 반지의 제왕님은 중1 딸이 우리 신성 가수님 좋아해가지고 콘서트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요. 열공에서 전교 2등 했어요. 야, 이거 박수 쳐야 됩니다. 야. 와. 2등. 기가 막히다. 2등은 못 해봤거든요. 저도 2등 했거든요. 불타는 트롯맨. 박수 쳐줘야 됩니다. 진짜. 와. 야, 8682님, 3682님 소개해주세요. 와우, 신나요. 딸하다 숨도 못 쉴 뻔했어요. 삐끗삐끗 엉덩이도 실룩실룩 얼씨 좋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나갈 수 있어요? 나가는 게 아니라. 인대가 나갈 수 있나요? 이게 굉장히 숨쉬기가 어렵거든요. 네. 숨 쉬는 거야. 이렇게 좀 살짝 쉬어가면서 심폐소생 그렇죠. 폐발량도 높아지고 그런 거 아닌가. 지금 제작진분들께서 네. 제가 약간 자, 9097님께서 네. 저희 회사 홍보팀은 다 신성님 팬이어서요. 다 같이 옹기종기 보는 라디오 보는 중이에요. 고맙습니다. 얼씨 좋다. 원미님도 소개해 주세요. 네, 빨래 정리하다가 중단 상태입니다. 보라로 계속 보고 있어요. 멋져용. 빨래 정리하시다가 멋져요. 혹시 이게 그러니까 이제 넣기 전인지 아니면 다 빨고 나와서 이걸 널기 전이신지. 네, 빨래도 이것도 딱 피시면서. 이렇게 넣으실 때도 얼씨 좋다면서 이렇게 넣으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네. 못 먹어도 그 노래에 그렇죠. 맞췄어. 네. 근데 흡사 또 지금 이 의상이 네. 그 빨래 그 CF에 나올 듯한 파스텔 톤의 아주 예쁜 셔츠를 입으셨어요. 여러분 보라 들어오셔서 다 직관하시고. 자, 이 못 먹어도 고를 부르셨으니까 좀 궁금해요. 스타일에 대해서. 네. 좀 제일 안전제일주의냐 아니면은 뭔가 위험하거나 의심스러운 건 뭐 안 하는 스타일인지 확 해버리시는 스타일인지.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네. 그냥 그러니까 못 먹어도 고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뭔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 예. 못 먹으면 발 뺀다. 그렇죠. 확 뺀다. 근데 항상 제가 그때 또 이 불타는 장미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뵀을 때 네. 그냥 막 못 먹어도 고 멘트 네. 그냥 막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재 개그 같은 거는 것도 막, 네. 잘하시고 그거 좀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재 개그요? 네. 사실 좀 이걸로 먹고 사는데요. 그래요? 근데 이게 먹고 제가, 사는 겁니까? 네. 준비는 하지 않고 제가 좀
표현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도대체 너의 뇌에는 뭐가 들어있니? 이렇게 아, 얘기하게 되면 저에게는 되뇌도 있고 손뇌도 있고 중간에 번뇌가 있습니다. 항상 깨우칩니다. 네. 여기가 중요하지. 전두엽 쪽이요. 전두엽 말고 중간에 번뇌. 아, 번뇌. 그렇죠. 번뇌를 잃고. 깨우친다. 아, 네. 그렇군요. 또 이 깨우침을 얻네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맞죠? 아니,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신성 씨가 뭔가 탁탁 정할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질문이 딱 던져졌을 때 네. 밸런스 게임 같은 거 잘 정합니까? 좀 사실 애매한 부분은 좀 뜸들이기도 하는데 네. 확실한 거는 제가 딱딱 얘기합니다. 배려 가보겠습니다. 네. 김혜정님, 보양식으로 머릿속까지 시원한 음식이냐 이열치열 뜨거운 음식이냐 어떤 게 좋으세요? 저는 시원한 음식. 여름 때는 냉면 좋아합니다. 냉면. 막국수도 좋아하고. 그럼 물냉입니까 비냉입니까? 물냉입니다. 물냉 좋아하시는군요. 겨자는 어느 정도? 겨자는 적당히. 아, 겨자도. 식초는? 식초는 대부분 국물을 떠먹고 괜찮다 싶으면 안 넣어요. 저는 그냥 막 합니다. 훨씬 더 좋아하시는구나. 코가 찡할 정도로 딱 대주면 네. 이게 드디어 간입했다. 원지인님께서 트레이닝복이 좋아요? 아니면 무대 의상이 좋아요? 저는 트레이닝복. 잘생기셔서 다 어울리시지만까지 또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거는 좀 트레이닝복 좋아하세요 항상? 저 진짜 좋아해요. 저 편한 옷을 되게 좋아해요. 저도 사실 그래요. 막 네. 뭐 특정 운동 브랜드만 괜히 속 입게 되고. 사실 우리 네. 직업들이 그 행사를 다니거나 뭐 방송 갈 때는 항상 갇혀 입잖아요. 피곤하죠. 그렇죠. 근데 끝나고 나면 정말 가벼운 옷을 입게 되면은 되게 편안해지니까. 맞아요. 네. 정영준님 이야기 하시고. 골라주세요. 네. 아플 때 죽 사다 주는 애인, 아플 때 쉬게 놔두는 애인. 야. 죽 사다 줘. 아니 근데 여기 좀 격하게 들어가야 돼. 죽을 사다 줘서 들어가서 얘기도 나누고 어쩌게 네. 저쩌고 하는 거냐. 저는 죽을 사다 주는 애인. 챙겨주는 거잖아요. 챙겨주는데 네. 오빠 좀 쉬어 하고 말로도 챙겨줄 수 있는데 직접 와서 죽을 들이밀어줘야 챙겨준다. 그러면 더 좋죠. 네. 죽은 어떤 죽? 죽이요? 댄패죽? 뭐 여러 가지. 젠빅죽? 여러 가지가 있죠. 댄유백죽? 흰죽만 아니면 됩니다. 아 그래요? 흰죽에? 밍밍해요. 참기름 같은 거. 네. 그래요? 살짝 뭔가 좀 첨가를 해줘서. 여러분 적극적인 거 좋아하신답니다. 많이 많이 예,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세요. 성자임님도 한번 읽어주시고 선택해 주세요. 네. 많은 사람 많은 단체 톡방에서 고백받기, 길거리에서 공개 고백받기. 와. 이거 좀 고민. 둘 다 어찌됐든 좀 공개적인 느낌이네요. 저는 길거리. 길거리에서 공개. 워낙 길거리 공개? 네네. 아니 고객 받는 거. 아 제가 받는 거. 그러니까 저 받는 것도. 네. 지금 약간 진짜 외향형이시네요. 직접 해본 적도 있어요? 길거리에서요? 네. 과거에 아니면은 뭐. 과거죠 그럼 아니고요. 네. 뭐 미래 하실 예정인지 뭐. 길거리에서 고백을 와 이거는 근데 사람들 많은 데서는 하진 않았고요. 그냥 단둘이 있을 때. 네. 그렇군요. 자 김태경님께서 같은 시간에 한 곳에만 갈 수 있다면 제일 친한 절친의 생일이냐 이상형과의 소개팅이냐. 와 정말 친구야 미안하다. 이거 친구야 미안하다예요 이거는 정말. 아 그래요? 네. 사랑을 찾아 떠납니까? 아 일단 친구들은 친구야 미안하다 했잖아요. 이상형과의 그렇죠. 소개팅. 네. 야 님과 함께 떠나고 싶다는 얘기죠. 신성 씨의 님과 함께 요 라이브 무대 준비해 주셨다고요? 아, 네 가겠습니다. 이 노래가 또 우리 그 불탄 트루먼의 에녹 예. 형이 또 이 노래를 불러서 예. 엄청난 히트를 또 했죠. 이걸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 형도 부르고 우리 신성 씨도 부르네. 님기 힘기 천상 여러분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다.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셔서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신성 씨의 목소리로 듣는 님과 함께 참 좋겠다. 그렇죠? 함께 감상해주세요. 반주 주세요. 자, SBS 윤수연 천태만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님과 함께 갑니다. 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아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예! 아 봄이면 씨앗 뿌려 아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같이 한번 할까요? 멋쟁이 높은 빌딩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 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 또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아주 그런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요. 멋쟁이 높은 빌딩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아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아저 푸른 초원 위에 아,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린과 아, 한 백년 살고 싶어. 한 번 더. 멋쟁이 높은 빌딩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아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여러분과 같이 산다면 아저 푸른 초원 위에 아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아 한 백년 살고 싶어. 한 백년 살고 싶어. 한 백년 청취자분들과 함께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야! 아! 마지막에 살고 싶어 탁 꽂혀가지고 지금 살고 싶어 훅 이거 독침 놓는 것처럼 탁. 야 마지막에 그 부분도 진짜 매력적으로 탁 마무리해 주셨어요. 기가 막힙니다. 아 너무 아주 그냥 이름 그 자체입니다. 김자영님이 뉴스타 신성 역시 신성해라고. 아 어쩜 이렇게 신나요? 신성 씨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사실 한 2시부터 4시까지는 네. 그 운전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그쵸. 또 지금 가장 활동적인 시간이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아유, 아주 네. 그냥 즐겁다고 난리가 나셨네. 낭만 아줌마 박씨님께서는 어머 낭만이 넘치시나 봐 박씨 아주머니. 지금요 햇빛이 쨍쨍한데 신성님 때문에 또 비가 올 것 같아요. 어 왜죠? 심장마비. 이런 얘기는 어머나 또, 세상에. 어우, 숨이 역하고 막히네. 야, 심장마비. 질병 쪽은 또 디지즈 쪽은 제가 또 좀 약간 그렇군요. 정말 예. 낭만 아줌마 박씨 이분은 정말 저의 찐팬이네요. 그러시니까요. 아재 개그를 또 이렇게 또 해주시니까. 여매형님 네. 소개해 주세요. 신성님과 함께라면 200년도 살 수 있어요. 300년이 아니라 나는. 더블로 가겠다. 더블. 반지의 제왕님도 소개해 주세요. 어제도 반하고 오늘도 반하고 누나맘에 불을 지피시네요. 넋스리러 질문이 생각이 안 남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멍하니 보라로만 지금 포옹하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신성 씨의 노래를 또 기다리고 좋아하고 기대하고 이 목소리 때문인 것 같아요. 남진 선배님의 지금 님과 함께를 부르셨는데 네. 빈지개를 그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 출연했을 때 네네. 빈지개를 불러서 가습기 보이스라는 별명을 얻으셨잖아요. 그때 그 장윤정 선배님께서 네. 제 노래 듣고 나서 아니 혹시 마이크 다른 거 쓰셨어요? 굉장히 목소리가 촉촉하다. 가습기를 쬐고 나온 것 같다. 가습기 쬐? 네. 그러니까, 쬐고? 아니요. 쬐고 나왔다. 쬐고 나왔다. 네. 그래서 그때 가습기 보이스라는 수식어를 네. 오늘 그렇군요. 네, 많이 재밌네요. 오늘 윤수연 씨. 네. 가습기를 입 앞에다가 쬐고 그, 네, 그렇죠. 뭐 자외선 소독기 마냥 앞에서 쬐고 그렇죠. 그러고 나왔냐. 네. 아니 전 또 찢고 쬐고 배 쬐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냐 이 얘기인 줄 알았더니 아유 어찌 됐든 되게 촉촉하죠. 어떻게 그 촉촉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뭡니까? 사실 따로 관리는 안 하는데 제가 좀 목소리가 약간 중저음이에요. 중저음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 불렀던 게 바람 속으로 걸어왔어요. 지난날의 나의 청춘아 이런 식으로. 네. 정말 막 쬐는 것 같네요. 개습기 앞에서. 진짜 많이 습한가요? 많이 습해졌어요. 황혜자님은요. 네. 신성 씨를 처음 본 게 미스터 트롯 원 때였어요. 남진 씨의 빈지게 듣고 목소리와 잘생긴 외모 큰 키 정말 멋졌어요.
뭐 잠깐 슥 지금 불러주셨거든요. 그쵸. 근데 네. 또 무엇보다도 신성 씨의 이 노래도 듣고 싶다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어떤 노래? 신성 씨의 정령. 아, 제가 또 그 불타는 트롯맨에서 처음에 예심 때 불렀던, 네, 백인 예심 때 불렀던 정령. 그렇죠. 정령 그대는 내 마음을 아는가. 여러분 3부에도 신성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쭉 본방사수 해주세요. 네. 아, 정령. 령. 윤수현의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현의 천태만상. 오늘 초대 손님 가수 신성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네. 아, 이렇게 그 쉬는 시간 광고 나가는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신성 씨가 참 아재 개그, 개그 중에서도 아재 개그를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막 지금 보여주신 건 없는데 찾고 네. 계신 거 아니에요? 좀 보여주세요. 아재 개그 준비하신 거 있나요? 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아재 개그를 이번에 좀 글로벌로 갈까. 아, 글로벌. 좀 약간 좀 팬심으로 가게 팬심. 된다면 그렇죠. 그래서는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면 제 팬이 많습니다. 제 팬이 많아요. 일본에 가면 제 팬이 많고.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가잖아요. 인구수가 워낙 많잖아요. 한 분 한 분 다 차이가 납니다. 팬분들. 자, 그러고 나서 미국으로 가게 되면은 yes. 그분들은 저를 보기 위해서 아메리카를 타고 오죠. 저한테.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면은 무조건 우리 팬분들은 제가 연락하면 바로 코리아죠.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 지금 정신이 어지러지라거든요. 지금 밖에 제작진분들도 지금 눈이 시려가지고. 눈이 시려. 아니 지금 밖에 뭐 PD님이랑 뭐 작가님도 입이 다 그냥 눈이 시려. 눈이 이게 시려. 이게 뭐지? 막 이러시면서. 기가 막힙니다. 이거 어떻게 책을 보고 연구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그 휴게소 같은 데 가면은 뭐 연구와 땡칠이 뭐 이렇게 책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어렸을 때 뭐 화장실에서 보는 책 뭐 그런 뭐 최불암 시리즈 뭐 이런 거요. 뭐 이런 거 보세요? 어렸을 때 그런 거 좀 많이 보긴 했었어요. 좀 재미난 거를. 좀 썰렁 개그였죠 옛날에는. 네네. 아재 개그 전에 썰렁 개그라고 해가지고 뭐 오리가 얼으면 뭐 언덕 막 이런 거 막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막. 외우고 다니신. 와, 그러니까 좀 대단하시다. 생각이 좀 나가지고. 예. 뭐 왕이 뭐 궁이 싫으면 뭐 궁시렁거린다 막 이런 거. 예. 정말 어르신들 그렇죠. 좋아하실 만한 네. 개그입니다. 이런 개그들. 네. 이런 개그들을 그 불타는 장미단에서 뽐내시고 사실 그 중에서 분위기 메이커시잖아요. 많이 떠들죠. 분위기를 그냥 꽉 잡고 가시는데 네. 지금 예능 프로그램에서 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요즘 꼭 결혼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다고. 아, 신랑 수업이요. 네. 네. 아재 개그 뭐 이렇게 좋아하는 여성분으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네. 사실 뭐 처음부터 만났는데 이걸 던질 수가 없잖아요. 아, 그래요? 굉장히 분위기 있게 하다가 안녕하세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네, 신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느끼해지니까 네, 안녕하세요. 약간 좀 이렇게. 네. 밝게 하면서 아이 또 좋은 사랑을 찾으시길 바라면서 또 사랑해 주시는 팬분 여러분들의 밸런스 게임 조금만 더 이어가 볼까 네. 싶어요. 8363님의 질문입니다. 6개월을 마음 졸이며 몰래 모아온 비상금을 아내에게 들킨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할까요? 시침이 뚝 뗄까요? 아니면 자수해서 반이라도 받을까요? 야, 요거 스타일 나옵니다. 요거 스타일 나와요. 근데 지금. 사실 저는 이거 자수해도 반을 못 받습니다. 다 뺏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아, 그러면은 어떻게? 시침이를 뚝 뗀다. 아, 시침이 뚝 뗀다. 네. 그럼 요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아, 뭐 오다 주웠다. 뭐 얼마나.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렇죠. 이렇게 시침이 뚝 떼는 스타일. 그렇죠. 자, 신원주님은요. 더 힘든 것은 웃긴데 웃음 참기. 안 웃긴데 웃어주기. 저 웃긴데 웃음 참기. 힘들죠 이거. 이거 진짜 힘들어요. 안 웃긴데 웃을 수는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이거는 뭐 그냥 리액션 이렇게 웃어줄 수 있는데 네. 진짜 웃긴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너무 힘드니까. 안현신님 소개해 주시고 선택해 주세요. 물 싫어하는데 워터파크, 놀이기구 못하는데 놀이공원. 와. 둘 다 좋아하세요? 워터파크나 놀이공원? 저는 물 좋아합니다. 근데
이 놀이기구는 좀 사실 좀 무서워해요 제가 놀이기구를. 그렇군요. 네. 못 타시고 약간 뭐 범퍼카 정도? 아 그건 좋아하죠. 근데 막 이렇게 막 돌고 막 날라다니고 막 하, 이거는 막 이거 커피잔. 커피잔이요? 커피잔 그거 돌리는 거 있잖아요. 같이, 그건 정도 네. 괜찮나요? 아 그거는 애교죠. 야 그거는. 그거 미친 듯이 돌리면은 날아갑니다 몸. 막 볼 찌그러지고 이러는데 그거 정도는 괜찮으시답니다. 아, 네. 자 1804님 소개해 주세요. 연기를 하신다면 로맨틱 코미디, 섹시 코미디. 저는 로맨틱 코미디로. 로맨틱 섹시 비슷한 느낌 아닙니까? 로맨틱과 섹시는 좀 다른 개념이죠. 어떤 네. 게 좀 다르죠? 로맨틱은 어찌 보면 약간 좀 느끼해질 수도 있고 섹시는 말 그대로 근데 둘 다 비슷한 그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달달한 로맨틱 코미디. 그렇습니다. 이게 사랑에 많으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신성 씨가. 제가요? 5남매 중 막내시라면서요. 아, 네. 누나가 4명 있죠. 위에. 네. 와. 입이 떡 벌... 그 와의 뜻은 뭐죠? 다섯 분 어머니, 네. 아버지 고생하셨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유 사실, 얼마나 애쓰셨을까. 그렇죠. 저를 낳기 위해서. 네. 아 누나 네. 누나 누나 네. 누나 다음에 그래서 딱 신성 씨가 응예. 예. 네. 사실 좀 누나들이 피해를 본 게 좀 있어요. 어떤? 그 이제 저희 누나들은 어찌됐든 다 위에 이제 세대들이니까 그때 당시는 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이제는 다음에 아들 나와라 해가지고 약간 남자 이름처럼 이름을 짓잖아요. 아. 그래서 셋째 누나 이름이 영조예요. 영조? 네, 영조. 성이? 신. 신영. 아, 네. 신영조. 근데 밑에 또 딸이 나온 거예요. 신영조 좋은데요. 네, 그래서 밑에 또 나오지 마라. 그러니까 아들 나와라 해서 이름을 봉주라고 줬어요. 신봉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 누나들이 마라토너가 두 명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네. 진짜 실제 이름이신 진짜요? 거잖아요. 진짜요. 황영조, 네. 봉주, 이봉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누나들이 학교 다닐 때 많이 놀림을 당했어요. 마라토너. 네. 실제로 근데 또 이름 따라서 운동도 좀 하시나요? 달리긴 잘 뛰어요. 신기하게 잘 뛰었습니다. 신영조님, 신봉주님, 네네네. 누나를 둔 신성님. 신성님이 많이 귀여움을 독차지하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애교가 많으셨을까? 아니 그때는 많이 까불어가지고 네. 예, 좀 누나들한테 좀 미움도 많이 받기도 했고 예, 누나들이 항상 그럽니다. 너는 진짜 우리 누나들 때문에 사람 된 거야. 누나가 키웠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저희 부모님들 항상 그 농사를 지으셔서 바쁘셨기 때문에 그 또 5남매를 또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항상 밭에서 일하시고 저는 항상 누나들이랑 같이 놀고 밭을 일구시고 네. 그걸로 또 5남매를 키우시고 저희 누나한테 네 명의 누나 압축해서 음성 편지 한번 갈까요? 우리 누나들 보고 있어? 고마워. 동생 이렇게 잘 크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누나들한테 받았던 보답 이제는 내가 돌려줄게. 누나도 파이팅. 누나. 그럼 누나가 딱 보고서 신성 씨 가수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노래를 딱 알아봐줬어요 누나가요? 처음에는 야 너 같은 음치가 무슨 가수냐 그랬었어요. 약간 좀 비웃었었어요. 뭐 이렇게 웃었는데 네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아유 네가 무슨 가수냐 이렇게 막, 그랬는데 지금은 누나들이 아이고 내 동생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신성 씨가 그럼 가수가 되어야겠다 꿈을 꾼 건 언제부터였어요? 꿈을 키운 거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밴드를 하면서 그때부터 음악에 좀 접하기 시작하면서 네. 그때 당시 이제 밴드 이제 그 부원들과 맨날 노래방 놀러 가고 할 게 이제 그런 거 음악적으로 맨날 듣는 거니까 그쵸. 그때부터 좀 키워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직업이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뭐 좀 키도 그때 당시 좀 컸으니까 예를 들면 뭐 모델도 하고 싶었었고 모델. 네 뭐 연예인도 하고 싶었고 꿈이 한전 예체능 쪽이었어요 항상. 그러다가 이제 늦음하게 제가 20대 때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30대 그때부터 이제 이 길로 들어선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신뢰간다면서 직장은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 아 그래요? 좀 이직 안 맞아가지고. 그렇군요. 네. 이렇게 다 뭐 구체적으로는 여쭙지 않을게요. 네. 근데 어찌됐든 직장을 다니시다가 대단한 도전이고 대단한 열정이고 지금까지 대단하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와. 그럼 노래 연습이고 뭐고 이제 노래를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했던 때는 뭐 경연 프로그램 할 때가 가장 좀 높았나요? 많았나요? 경연 전부터 제가 이제 저도 어찌됐든 무명 생활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차 정도 됐어요 제가 가수 생활을 네. 그때 부족한 면을 항상 채우기 위해서 집에서 이제 저희 집에 좀 TV에 나오긴 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안방을 내주셨어요. 거기는 제가 이제 홈레코딩을 좀 꾸며놔가지고 그 안에서 제가 가수의 꿈을 많이 키웠죠. 노래 연습도 많이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안방을 내줄 때 그 심정은 잘해봐라 하더라. 네, 정말 근데 사실 뭐 부모님도 항상 거실에서 주무셔가지고
넓게 사진 투표하고 그렇죠. 자기 위해서. 예, 뭐 방이 일단 다 비어 있으니까 누나들도 다 출가 외인이 돼가지고. 예. 진짜 좋아하셨겠다 부모님께서. 엄청 좋아하시죠. 저. 좋습니다. 저희요 이 신성 씨의 노래 또 이어 들어볼 수 네. 있을까요? 어떤 곡 좀 라이브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요즘 콘서트에서 네. 이 노래를 부르면 많은 분들께서 떼창을 해주십니다. 어떤 노래죠? 제가 라이벌전 때 할 때 불렀던 노래 네. 해변의 여인을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나훈아 선생님 노래. 촉촉합니다. 지금 입으신 의상과 딱 떨어지요. 예, 해변의 여인 요 신성 씨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자, 천상 여러분 이번에도 감상평 보내주셔요.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촉촉하게 해변의 여인 띄워드릴게요. 반주 주세요. 물 위에 떠있는 황혼의 종잎에 말없이 바라보는 해변의 여인아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황혼 동자 조용히 들려오는 조개들의 옛 이야기 말없이 거니는 해변의 여인아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황혼빛에 물들인 여인의 눈동자 조용히 들려오는 조개들의 옛 이야기 말없이 거니는 해변의 여인아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 사이로 황혼빛에 물들은 여인의 눈동자 조용히 들려오는 조개들의 옛 이야기 말없이 거니는 해변의 여인아 해변의 여인아 여인
여인 그 여인이 내가 되고 싶어라. 이지호님께서 으아 감미로워라. 임정숙님께서는 신성님 어느 해변에 계세요? 제가 지금 그곳으로 달려갈게요. 멋진 뿜뿜 가슴 설레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2586님은 뭘 불러도 촉촉하게 잘 부르는 국민 가습기 국민 가습기 신성 가수님 최고입니다. 아, 뉴며 들었어요. 뉴며 아 뉴스타 그렇죠. 뉴며 들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며 들었어요. 성며 들었어요. 성며. 네. 뭐 신성이니까. 성... 아 네. 성스럽다. 예. 성며 들으셨고. 하트 뿅뿅. 3682님 소개해주세요. 네. 신성님 이러면 반칙이죠. 노래마다 찰떡이고 중간에 잔망스러운 천상 막둥이에요. 저 일하다 혼나겠어요. 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넋을 다 잃으시네요. 아이고야. 네. 아니 신성신 탁 얼굴 보고 노래 듣고. 7126님은 우리 가수님 노래는 언제 들어도 집중이 잘 돼요. 뉴스타님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하루에도 여러분 듣는 해변의 여인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어쩜 이렇게 감미로울까. 그리고요 신혜선 그 프로젝트 앨범도 나온다고 들었어요. 네네. 지난번에 맞아요? 저희 지난번에 N씨 우리 N씨형 왔었죠. 네, 네. 와주셔가지고 네. 또 많은 말씀 나누시는 중에 요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정확히 언제쯤 앨범이 나오나요? 사실 언제쯤이라기보다도 사실 우리 가수들은 이 신곡 준비가 굉장히 그 뭐랄까 되게 신중하잖아요. 그럼요. 이거를 내게 되면은 이제 들어주시는 팬분들이나 혹은 이제 대중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네. 신중을 기해야죠. 보통 이게 단독곡이 아니라 또 이제 팀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생각과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서 그리고 또 컨택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지금 그런 과정입니다. 아 컨택 과정이에요? 네. 아직까지 이제 뭔가 딱 나오진 않고 곡을 뭘 해야 될지 타이틀로 많은 회의를 거치고 있어요. 아, 네. 곡은 나왔고 다 여러 가지. 네, 지금 계속 들어보고 있습니다. 아, 뭐가 좋을까 타이틀. 그렇습니다. 기대된다. 네. 살짝 마음에 드는 거 슥 좀 힌트 좀 주면 안 되나요? 힌트요. 우선 뭐 지금 저희 세 명이 네. 키도 다 헌칠하고 하니까 이거를 약간 조금 감미롭게 갈까 아니면은 갈까? 뭔가 댄스로 갈까. 아. 근데 저희 그 동생들 라인에 F4 동생들이 있어요. 네네네. 이번에 나온 앨범이 징징대지마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아, 예, 예. 알고 이 노래도 있습니다. 굉장히 신나요. 노징징 아닙니까? 아 노징징 그렇죠. 노징징. 징징대지마. 징징대지마도 네, 괜찮네요. 네. 징징대지마 뭐 이것도 있으니까. 네, 네. 징징대지마. 예. 네. 노징징. 그렇죠. 이게 더 직관적이고 좋네요. 아, 좀 센스가 있으신데요. 그래. 그러다 보니까 네. 동생들 라인이 이제 댄스곡이 나와가지고 야 이거 형님들 라인은 어떻게 갈까. 지금 계속해서 회의를 거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천태만상이에요. 세 분이 같이 또 신곡 나오면 나와주셔야. 아, 무조건이죠. 네. 좋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또 어떻게 되시나요? 짧게 여쭤봐요. 지금 현재 뭐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콘서트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수원이 이제 마지막 콘서트거든요. 네. 근데 바로 또 이렇게 사람들이 아쉬워할까 봐 팬들이 아쉬워할까 봐 8월에 또 저희가 또 앵콜 콘서트가 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불타는 트롯맨 많은 불타는 트롯맨 콘서트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 불타는 장미단 그리고 장미꽃 필 무렵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 천태만상도 신성 씨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 씨의 사랑의 금메달 요 노래 네.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신성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러.